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고 하더라도 과연 그 순간에 어떤 성찰과 깨달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이 과연 다시 이 두 안전한 이 땅에 두 다리를 붙였을 때 과연 바로 그게 바뀌느냐 라는 대한 어떤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준규가 마지막에 연락처를 다시 물어보게 됐던 그러한 제스처가 어떤 그러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.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비서가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욕설을 좀 자제하고 좀 계속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.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무리가 가서 죽음에 이뤘다.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볍게 볼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죽음이라는 것이. 네. 뭐, 죄송합니다.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. 그래서 네,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른쪽 끝쪽에.